즐거운 성탄 보내셨습니까?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스님들이 성당을 찾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. 부산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 화합과 사랑, 평화의 메시지로 가득 찬 하루였는데요. 이두원 기자가 스케치해봤습니다.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쁨이 가득한 시내의 한 성당. 이곳에 스님과 불교 신도들이 찾아왔습니다. 신부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덕담을 나눕니다. 사랑과 자비를 충분히 그 포교를 통해 가지고 부산 시민이 진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오늘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종교 간 벽을 허문 화합의 자리. 신부님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탄생을 함께 기뻐해줘 고맙다며 화답합니다. 우리 교구도 잘 이렇게 받들어가지고 살짝할 뭐 늘 기억은 합니다만은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또 스님 계시는 검은사님 담아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한번 꼭 챙기겠습니다. 스님들은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온다는 뜻의 개문 만복례라고 쓰여진 족자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. 이어진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낮추고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. 시내 교회에도 하루 종일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평화의 메시지가 설교에 담겨졌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영광, 찬양, 기쁨, 평화, 은혜, 이것이 성탄의 키워드입니다. 부산은 내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5도, 낮 최고 10도로 비교적 포근하겠고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.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.